형님들 알레이 이번 판에는 리메이크된 우디를 정글입니다. 사실 제가 롤을 할때 진짜 랭겜이 아니면은 롤을 정말 그냥 안 하는 사람인데, 아 이게 우디를 도저히 랭겜에서 뽑을 수가 없어요. 너무 밴이 많이 돼가지고 안될것 같은데. 이건 좀 빼자. 너무 걸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반 게임에서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디를 좀 해보니까 우디르는 완전 AP로 가야 되는 챔피언으로 바뀌었거든요. 이제 뭐 AD 이런 거 없고요. 무조건 AP로 가면은 사기인 게, 이 궁극기가 빅토르궁처럼 각성해서 쓰면 빅토르궁처럼 나가는데, 광역기인데다가 최대 체력 퍼댐이에요. 최대 체력 퍼댐은 진짜 퍼댐 중에서도 제일 사기거든요. 이게 나중에 20%가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딜로 올리면 막 갈린단 말이에요, 믹서기처럼 다. 그리고 이 강철 갑옷도 나중에 AP를 올리게 되면은 말도 안 되게 막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체력 차는 거랑 보호막도 막몇 배씩 들어오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우디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전이랑 다르게 이제 패시브가 더 이상 이속과 공속을 증가시켜주는 패시브가 아니라 대사용 대기시간 감소를 시켜주는 패시브이기 때문에, 이제 우디르를 할 때는 공방진자 시간 뭐죠? 유틸성을 올려주기 위해서 라일라이랑 터그화공 탱크를 올린 다음에 저 극딜을 갈 거예요. 터그화공, 그리고 저 자식 약간 하나씩 좀 이상한데? 설마 내 정글 들어온 건 아니겠지? 저 신나간 짓을 하진 않겠죠? 나도 그때 우딜인데 갑자기 밑 200갱을 찌른 다음에 어디로 사라졌거든요? 미친 짓을 할 리는 없죠, 설마. 혹시 몰라서 뛰어왔어요. 신나간 녀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방어력이랑 쟤왜 이렇게 갱만 다녀요? 미친 녀석인가? 죽여줘야겠다 얘는. 정신 못 차리니까 불로 들어서 터트릴게요. 미친 짓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은 뒤져야 되는 거거든요. 뒤지세요 그냥. 정신나면 우디르처럼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저 개뻘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나 이거 먹기 좀 불안한데. 제이스가 봐주러 오는 것 같은데, 살짝 무서운데. 아니겠지? 이제 제가 이제 생트리를 이제 할 건데, 그렇게 가면 제가 나중에 진짜 개사기더라고요. 어우! 그렇지. 제이스가 봐주러 와줘도 안 되죠. 이미 먹었죠. 최강의 밸런스 우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우디르가 예전에 비해서 초반에는 좀 약해졌거든요. 근데 성장 기대치가 예전보다 훨씬 높아져서 한마디로 고점이 엄청 올라갔단 말이에요. 또 후반 탱이 한 2개 정도? 초반에도 막 그렇게 약한 건 아니고 탱이 한 2개 정도 뜨면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진짜 개사기 챔피언으로 된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좀 탱이 좀 중요한 것 같아. 어떤 탱을 올리냐에 따라서 워낙에 천차만별이어가지고. 아마 미쪽 바위에 먹으러 갔겠죠. 지금 사람들이 다 우리를 실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먹을게요. 분홍색도는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먹어주고요. 확실히 근데 이게 예전보다 더 뚜벅이거든요. 예전처럼 패시브가 막 계속 돌리면서 막 이속을 증가시키는 그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확실히 유틸성을 터보공 탱크랑 라일라이로 챙기면 근데 그런 게 없어져요. 약간 아쉬운 유틸성이. 그러면서 박마저가 막한 150, 100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체력 4000에 쉴드는 한번쓸 때마다 쉴드 500씩 들어오고 평타 때릴 때마다 체력 100씩 차거든요. 궁극기는 쓰면 데미지 최대 체력 퍼댐 30%씩 들어가고. 진짜 개사기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빌드업이 좀 중요해요. 한번 터트려가지고 살짝 압박을 좀 넣어줄게요.
이렇게 약간 압박만 넣어줘도 얘네들이 깝치지 못하니까 바텀 라인전이 편해지거든요. 압박만 넣어주고 저는 바로 다시 정글 먹어줍니다. 아, 뭐야? 분해 차가지고 내거 돌아갖고 내가 아까 두꺼비 먹고 늑대 남겨놓고 왔잖아. 뭐야 저? 쳐버렸네요. 정복자 우리한테 깝친다고? 아, 근데 안 죽어, 친구야. 미드 차이가 좀 있긴 했는데 카이사 궁 빼줬으니까 뭐 나쁘지 않아요. 저 친구는 우딜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딜은 지금 무조건 정복자예요. 정복자 스택 순식간에 풀스택으로 채운단 말이야. 아니, 호응이 될지 모르겠네. 이거 하나 빼먹을래. 뭔가 약간 호응 못할 것 같아요. 너가 나 화정을 차면은 나는 바로 나도 역화정 동선으로도 힘내줄 수가 있거든. 가만히 이거 바로 뛰어야 돼요. 이거는 이거 안 뛰면 이거 안 뛰면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와. 여기까지 잡아주고요. 여기까지만 잡자. 뭐 플래시 다 뺐으니까 뭐 괜찮아요. 그냥까지 하나 기념품으로 박아주고 갈게요. 초반에는 우리로 그렇게 욕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녀석의 진가는 성장성에 달려있고 마치 다이애나 같거든요 지금. 엄청난 성장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초반에 그냥 적당히 저렇게 좀 설치는 라이더들 있으면은 라이더들만 혼내주고 또 성장을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계속 하면서 먹을게요. 이번 판 왜 이렇게 킬이 안 나오냐. 이게 원래 일반 게임은 킬이 미친 듯이 나와야 하면서 미친 듯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은근히 밸런스가 맞는 일반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돌려줘야지 이게 쿨감이 돼가지고 각성을 빨리 쓸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각성 스킬은 저 패시브 쿨로 쓰는 거여가지고 상당히 힘듭니다. 제 바텀을 좀 보고 싶긴 해. 싸우려면 싸워봐. 이런 식으로 바로 퍼펙트한 타이밍에 갱을 와서 터트리는 거거든요. 정말 좋은 타이밍이었죠. 이분에서 뒤늦게 뭐하죠? 대박 일을 귀엽게 활용해서 뭔가 하려고 했지만 먹히지가 않지. 예선 이 녀석도 제가 봤을 때 우딜에 대해서 실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멍청한 똘딜일 뿐입니다. 욕 먹을게요. 용도 진짜 잘 먹거든요. 이 날개 돋친 폭풍이 워낙 사기여가지고 녀석은 제가 봤을 때 초반부터 약간 좀 제정신 아닌 녀석인 것 같아요. 상대편 우딜을 너무 갱에 미쳐있거든. 무슨 거의 AI처럼 달려들거든요. 오케이, 나이스. 먹어줄게요. 이제 이런 성장세면 이제 이 우디르가 절대 막을 수가 없어지거든요. 일단 터보아공 탱크 일단 사줘요. 그 다음에 이 터화공이 좋은 게 어차피 이 터화공에도 아주 기분 좋게 저 마법 저 데미지가 또 됐기 때문에 AP로 가더라도 터화공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템이에요. 이제부터 전력은 그냥 천천히 컨트롤하면 되죠. 게임은 이미 잡아서 터진 것 같아요. 우디르가 이 성장세면은 절대로 말릴 수가 없는 챔피언입니다. 이렇게 각성 써주면은 좀 많이 세죠. 그래서 우디르 왜 레벨은 좀 능력이 높다. 레벨이 나랑 똑같은 게 좀 이상한. 하긴 제 전술은 하루 종일 RPG만 했으니까요. 터트려주면은 이 녀석의 모습이 훤히 드러나죠. 전 여기 넘어가서 바로 이렇게 맛있는 걸 뺏어 먹어주고 녀석 화가 나서 잘 덤비겠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녀석을 힘내주는 거거든요. 이게 우딜의 차이거든요. 우딜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 사람은 우딜에 대한 이해가 좀 낮아요.
나만큼 철저하게 분석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저는 바로 이 녀석에 이녀석은 지금까지는 뭐 안전하게 제법 안전하게 정글 먹었겠지만 이제부터는 나 정글 다 뺏기때라 된 거죠. 좋아요. 피난까지 하나 막 기지 깊숙한 곳에 봐가지고 전령까지 먹을게요. 제이스가 조금 잘 크고 있긴 하네. 바텀이 그리고 계속 지고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볼 수나? 제법 귀엽네. 먹지 말아야겠다. 미드 차이 때문에. 오, 여기서 못 봤구나. 바보 같은 녀석. 꺼야지. 1층까지 쓴다고? 아, 까비. 오, 진짜 개까비다. 그럼 그거 맞아? 야, 내가 얘 스톤 걸어놨어. 어, 쟤다. 쟤! 그거 티탄 치려고 하지 말고 쟤 그냥! 나이스. 잠깐만 이거 좀 버줘야 될 것 같은데? 좀 세지? 우드르가 상대 바텀이 올라올 수도 있어서 좀 도망갈게요. 아, 저기 있네요. 보이네. 이게 사실은 E를 두 번 쓰면은 이동도 불가효과가 있긴 한데 이거는 은근히 쓰는데 각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 말자. 좀 애매하다. 내가 체력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거북이로 피 좀 채울게요. 바텀이 사실 개몽이 좋은 조합이긴 하거든요. 좀 봐주고 싶긴 해요. 핀 찍으면은 자꾸. 근데 상대 바텀 좀 눈치를 챈 것 같아. 좀 살이거든. 그런 내 생각엔 지금 크는 게 나을 것 같아. 원래는 크는 게 나은데 또 우리 바텀을 안 봐주자니 뭔가 약간 삐질 것 같아가지고. 우리 바텀 이기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조금 풀어줘가지고 그래도. 전령을 보러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전령이 오셔서 돈을 300원이나 주기 때문에 크게 한번 기도합니다. 사실 계속 돌려주면서 패시브를 계속 빨리 돌리는 게 좀 좋긴 좋아요. 이거 카이사 잡으러 가야겠다. 얘야 어차피 탈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빨리 잡으러 갈게요. 이거는 그냥. 오, 나이스. 오, 어지르영. 오. 왜 글로 뺐어? 나랑 같은 방향으로 빼야지. 개몽은 귀여웠지만 좀 아쉽다. 저 우리르가 지금 망했어요. 저한테 카정 다 당하고 계속 그래가지고 저한테 한번 주도권 나간 상태로 그건 한번 기회를 물면 안 놓거든요. 딱 복사거든. 저한테 이런 식으로 카정 다 당하면 이제 게임하기 싫어지는 거거든. 귀엽네. 아, 이제 집에 가면 라일락이 나온다. 이제부터 진짜 무적 우디르다. 이제 사실 게임 끝났다고 봐야죠. 여기까지 뽑고 이제 악마의 이 다음에 템은 악마의 폼을 올리고 악마의 폼 그리고 데캡 공허의 지팡이 올리면 이제 무적이거든요. 그럼 이 쉴드는 쉴드대로 들어오면서 말이 안 되는 챔피언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일단 용을 좀 먼저 챙겨놓을게요. 이번 판은 건방지지. 일단 미드 카이사부터 약간 거슬리는데 지금 너무 게임 플레이 방식이 너무 건방집니다. 이런 식으로 궁을 이탈 써주게 되면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AP 솔직히 낮잖아요. AP가 8... 아 이걸로 이사기에 먹었어? 무슨 놈을 봐라. 이거 그냥 이제 그냥 무지성으로 게임하네 이 자식. 무지성 게임 중 가가지고 저도 무지성으로. 근데 전 무지성은 아니고 원래 제가 먹어야 되는 전령이긴 한데
얘서 블로부터 좀 먹어줄게요. 이리 올 것 같은데 불러 먹으러. 야, 근데 나는 별로 아프지가 않거든, 친구야. 근데 우리 오른 왜 이렇게 죽고 있냐? 잠깐만, 제이스 4킬은 뭐야? 게임이, 근데 이래야지 사실 게임이죠. 왜 용이 갑자기 불을 요구하시지? 전령 칠게요. 근데 아지로도 나름 잘 크고 있었구나. 아니,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형님이셨어요. 그리고 은근 이 사람이 내 말을 굉장히 좀 잘 들어. 이 사람 분당시에서 난 거의 10개씩 먹고 있었습니다. 빨리 커가지고 내가 해야겠다 이거. 근데 질 수가 없는 조합. 타워 없잖아 너. 그냥 갈아서 죽여버리면 되거든요. 각성이 말이 안 되거든요. 이차까지 그냥 부셔버릴게요, 이거는. 제이스가 탑에서 너무 자꾸 우리 사이드 괴롭히고 있으니까 우리가 2차까지 부셔가지고 빼자. 이제 빼야 될 것 같아. 바텀 올라오나봐요. 그래, 도망가라. 잘 튀었다, 잘 튀었다. 아니? 짜식이 지금 이게 힘이 많지. 무지성으로 도격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플레이였거든요, 솔직히. 저 녀석은 사실 말이 안 되는 플레이를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니긴 해요. 빼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미도 뒤에 붙어 있어가지고 빼는 게 맞고요. 아, 왜 끝까지 와? 됐다. 아, 왜 이거 데리고 왔어. 아, 내가 이거 먹고 도망갈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먹어지냐. 아니, 아 진짜 이제 오른 뭐해. 아, 근데 원래 진정한 정글들은 이런 거 절대 포기 못하는 거 아시죠? 지금 포기하는 건 솔직히 오바잖아요. 이거 어떻게 포기해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포기 절대 못하지. 먹어야 죽더라도 레드는 먹고 죽어야지. 뱉더라도 뱉. 쟤는 진짜 개그맨이야. 차라리 모르가나 그냥 죽어주지. 미쳤네요. 드디어 괴물을 시작했지. 드디어 일단 얘부터 소방 써주고. 형 얘 말고 쟤를 유신 쫓아갔어야지. 형 원풀이 둘 다 잡는 건데. 아, 아비 오빠, 내가 무조건 완전 잘해야겠는데. 이거 일단 제이스를 한번 잡으러 가야겠다. 포탑 잘 깔긴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달아요? 원래 저렇게 약해? 체압꽃 잘 먹었다. 제이스 잡아주러 가겠다. 이거는 솔직히 오른이 좀 불쌍하긴 해요. 지금까지 계속 두드려 맞으면서 진짜 힘겹게 버텼거든요, 오른이. 근데 저 오른은 진짜 착한 오른인 게 단 한 번에 도움핑도 찍질 않았어요. 아, 왜 이렇게 얘네들 두고냐? 어? 살려줘 오른 형. 나이스. 빼자 빼자. 형 그걸 빼면 좀 위험한데? 형 오른이 아주 귀여운 오른이에요. 용을 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미드를 막고. 진짜 이게 오른이랑 마오카이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진짜 나쁜 사람이 없다니까. 오른 마오카이 자크는
진짜로 진짜 선량한 사람들만 있어요. 먹어주고요. 체력 회복이 굉장히 잘 되죠. 뭐하죠? 진짜 얘는 그냥 저거라. 잠깐만, 이거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오, 회복이. 나이스, 나이스 더블 쉴드. 빌 제이스 없으면 상대도 뭐 안 되는 조합이거든요. 근데 일반 게임이라 그런지 확실히 조금. 난 좋아요. 악포까지 나왔다. 이제부터가 전성기거든요. 아니, 전성기는 사실 계속 전성기인데 이제부터 템이 나올 때마다 하나 나올 때마다 몇 배씩 강해지거든요. 진짜로. 일단 저 바로 그냥 아바돈 올릴게요. 이제 슬슬 이제 궁 데미지가 7% 20% 데미지인데 이건 문제는 빅토르궁처럼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이 양마의 포옹으로 들어가는 스택 데미지까지 합치면은 지금 일단 문제는 난 지금 체력이 3000이라는 거예요. 3200에 방어를 가면 160에 맞아 다시 죽어가는 겁니다. 아 없는데 아 아깝다. 미쳤니? 너 내가 오빠보러 보이니? 개쎄죠. 제이스 그냥 두둑에 패져. 개쎄다니까요. 정말 탑라인 먹으러 오나 이거? 피 빠져가지고 오기 좀 힘들텐데 이거 먹으러 오면 그냥 죽일게요. 뛰어가는 거 보이면 설마 안 하겠지 이거를? 미치지 않고서야 이거는 설마 안 하겠죠? 집에 갔겠죠? 아 제이스 좀 제압골도 한번 먹어야 되는데 양마의 포옹이 나오고 나서부터 확실히 세지거든요. 슬슬 오디를 잠깐 두렵지는데 내가 레벨이 너무 높아갖고 제이스 한번 잡긴 해야 돼요. 다이벌 쳐서라도 그냥 잡을게요. 아 그냥 바로 좀 날리지. 아 이런 못 잡잖아. 아 바로 해지. 아 너무 아쉽네. 이제 합류할게요 이거는. 얘 손 너무 넘는데? 이것도 잡을게요. 아 뭐야 잠깐만 우르 하나 녹아버렸는데요. 잡아. 얘한테 플래시 쓰는 거 좀 아깝긴 한데. 어, 와지르 뭐야? 조자룡이다 조자룡. 어, 카비 카비. 개 웃기네. 에이 도망갔어? 괜찮아. 너 탑 밀면 그만이야. 오른 그 사이에 제이스한테 죽었나? 아 방금 전에 오른 딱 뭐 제이스 딸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너무 바로 궁 날렸으면 잡았는데 박치기하지 말고. 너무 아쉽다. 제이스가 아무래도 게임 끝까지 좀 골칫덩어리일 것 같거든요. 제이스 믿으니까 나 여기 탑 돌려야지. 뭐야 왜 이렇게 갑자기 뭐야. 이 녀석은 지금 패시브를 너무 함부로 활용하죠. 방금 패시브를 활용해서 달려왔는데 패시브를 그런 식으로 터트리면 안 되거든요. 라바돈 준비할게요. 용싸움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야? 아, 기다렸다 사갈까? 아, 그냥 이거 기다렸다 사가는 건 에바고. 아, 이것도 안 되네. 이렇게 가야겠다. 나이스, 형들. 좋았다.
아 얘네가 루나미여가지고 좀 짜증나는 구석이 있긴 있다. 뭐 아직 개센데. 헐 형 그건 좀 용은 줘야 될 것 같아요. 오 개세죠. 그냥 궁 굴러가기만 해도 개 폭딜이 들어가지. 아 오바잖아 이거. 하하씨 아 이거 들어갔으면 절대 안됐는데. 아 이거 재사용되기 시간 한 번만 감소시키고 궁만 각성해서 뽑고 튈려 그랬거든요. 아, 너무 멍청하게 게임했다. 뭐 어차피 솔직히 질 것 같진 않은데 갑자기 루시안 왜 이렇게 컸냐.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제일 잘 컸는데 너무 맞배고 계속 저희 편들끼리 갑자기 뭐 하려고 하다가 지금 계속 손해보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제일 센데 너무 국지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오른이 조금만 제대로 해주면 지금 제이스 잡고 게임 편할 것 같은데. 너무 오랫동안 못 죽였어 제이스를. 16레벨이야 이번엔 진짜 잡아야 된다. 아 이거 네가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아 이제 오른이 먹는 거 쓸모 없는데. 맛있어. 형 그거 밀어주면 안 되는데? 아 이거면 뭐, 이게 길각이 안 남아. 아 루시안 남이 너무 역겨운데? 루시안이 저거 받으면서 때리니까는 나 막 말도 안 되게 느려지는데? 저기 탑을 밀게요. 근데 저런 거를 할 때 옆에 같이 있을 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프레쉬도 너무 아깝다. 이런 거 다음 턴에 갚기 더 힘든데. 괜찮아요. 어차피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템이 다 나오기만 하면 되거든. 질 수가 없는 판이에요. AP 무딜로 이 정도까지 갔으면은. 지금 얘네가 딜이 좀 많이 센 조합이어서 1점 사나가면 너무 아프거든요. 나미가 막 버프 주면서 루시안 좀 템 보면은 이게 안 아플 수가 없는 템이에요. 근데 우리 편이 CC가 많은 조합이란 말이야. CC 이용해가지고 잡으면서 좀 가자. 너무 지금 우리가 너무 싸움을 엉망으로 하고 있어. 진짜 개오바예요. 지금 싸움을 지금 구레기처럼 하고 있습니다. 오우 오죽하면 루시안이 저렇게 나대겠어. 워낙에 CC기를 못 맞추니까 지금 완전히 무시하는 거라니까 이거는. 아 카이사 없을 때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는 건 좀 잡아주고요. 빼면서 싸울게요. 이건 루시안 때문에 빼면서 싸우긴 해야 되거든요. 자 빼주고 맞을 것만 맞아주고. 이걸 먹자. 아 그거 미는 어차피 못 밀어. 이거 먹자 빨리 와. 아질리어서 빨라요. 아 제발 말 좀 들어주라. 이런 못 먹어요. 아니 진짜 일반 게임이 약간 스트레스 받긴 한다. 아 이거 왜 또 밀어줘? 왜 자꾸 밀어줘? 아 진짜. 아니 그냥
땡겨오면 되는데 그거 왜 가져봤다고 땡겨왔으며. 괜찮아요. 이제 라바도 나왔으니까 이제 진짜 끝이야. 터질래? 뭐 상대도 어차피 이상하니까. 제 쉴드가 보면은 400씩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때릴 때마다 지금 110 회복되거든. 제가 봤을 땐 이번 판은 좀 상대 워낙 깎으려고 핑퐁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도 지금 체력이 거의 3700에다가 지금 엄청 딱딱하거든요. 딜도 잘 나오고. 근데도 지금 보면은 엄청 힘든 게 상대가 워낙 들어오는 명 한 명을 1.4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조합이 이런 거 바로 낚시해서 잡아주고요. 딜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이런 거 쉽게 잡습니다. 용을 주더라도 그냥 이걸 넣을게요. 얘네 이거 막으려고 하면 여기서 한타 열어가지고 다 잡으면, 다 잡으면 돼요. 지금 바론이 더 중요하거든요. 나 여기 숨어 있어야겠다. 얘네 왜 갑자기 못 조이냐. 오케이, 나 드디어 만들어졌구나. 얘네 뭔데 뒤에서 나타나가지고 뒤에서 저를 쪼으려고 있죠? 밀어봐 밀어봐. 아니 밀어. 여기 다 숨으면 뻔하지. 뻔하지. 뻔한 게 아니었네. 이거 마밀 잡으면 돼요. 미드가 뚫려버렸네. 게임이 좀 힘들긴 하다. 나이스. 제이스 잡은 거 좋았다. 제이스를 좀 잡아야 되거든. 미드 내가 밀어넣을게요. 이번 판은 그냥 무조건 한타로 끝내야 되는 판이야. 무조건 그냥 한타 잘해가지고 한타 파워로 이제 봐봐. 이 최대 체력 데미지 35%가 말이 안 되는 데미지거든요. 모르가나 이런 데로 들어와봐. 그냥 아니야 아니야. 거기서 형이 정면에서 나대 퇴조가 뭐여서 속박만 던져주면 돼. 아니 그럼 뭐 알잖아. 아니 어쩔 수 없죠. 모르가나 죽어서 못할 것 같은데 이거는. 이 일반 게임에서 사람들이 대충 하는 것도 있고 좀 수준이 너무 떨어지네.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카이사도 거의 풀템이거든요. 나도 풀템 뜨긴 했다. 너무 쟤네가 후반기 득값 높은 챔피언들이 지금 너무 끝까지 너무 오래 갔다 버려. 게임을 너무 오래 했다. 확실히 세긴 세죠. 딜이 말이 안 되죠. 이게 우리랑 개세다니까요.
이게 원래는 게임이 진짜 편해져서 그냥 편하게 기는 게임인데 좀 말이 안 되는 게임이긴 해요. 그냥 공 두 번 쓰고요 날려주고 이렇게 열받게 하는 거야. 일단 얘부터 죽여야 돼요. 루시아나미 나미부터 죽여야 돼. 프로게이머인 척 하는 녀석은 이제 그만 갈게요. 뭐 안 되나? 까비. 애쉬가 궁이 곧 돌아오긴 하는데요. 미쳤나요? 왜 이렇게 세? 나이스 애쉬. 확실히 쿨탱카이사라서 쉴드량이 어마무시하네. W가 이제 때리면 체력이 110 회복되거든요. 그럼 2단 W 써가지고요 체력을 미친듯이 회복할게요.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끝내야 돼, 끝내야 돼. 무조건 끝내야 돼요, 무조건 끝내야 돼요, 무조건 끝내야 돼요. 나이스. 나이스인데 이거? 나이스. 이건 질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우디르가 이럴 때 장점이 확실히 나오죠. 정복자 한 번에 차는 거 보셨죠? 제대로 된 싸움을 이번 판은 솔직히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정복자 스택 차는 거랑 진짜 나중에 이게 진짜 대사기예요. 이번 판 진짜 부대판이라 그렇고 진짜 많이 좋습니다. 좋습니다.